안녕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리컬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리컬전을 사용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그 리컬전 펑션이 호출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형성이 되고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그거를 알면 리컬즈는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 좀더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Recursion Stack and Memoization. Memorization이 아닙니다. Memoization입니다. 에젠다. Recursion and Stack. 그러니까 리컬전이 일어날 때 스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예제로 파이버나치 시퀀스, 아주 유명한 시퀀스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요. 그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모이제이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예, example. To find the tallest person in a group of n. n은 greater than 0. 그 n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을 찾아내라. 뭐 이런 겁니다. 이거를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지금 이터레이티브한 솔루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리컬션으로 이 문제를 풀수 있는지 살펴보는 거잖아요. 쉬운 문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들이 키 높이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키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장 큰 넘버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Find the tallest. 그리고 group of student가 들어오죠. 이게 리스트로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리스트에는 이런 넘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수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맨첫 번에 들어온 엘리멘트 0, 맨첫 번에 엘리멘트를 가장 톨리스트로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비교를 해요. 근데 이거를 리컬시브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큰지 모르는 거예요. 첫 사람을 한 사람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첫 사람을 빼고 나머지 사람을 다시 톨리스트로 부르는 거예요. 누가 더 큽니까 하고. 그 다음에 셋이 남았죠. 그 셋이 들어왔는데도 그때도 모르는 거예요. 나머지 두 사람이 있을 때 자기를 빼고 두 사람을 또 보내는 거예요. 털리스트. 누가 털하냐. 그럼 두 사람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사람은 내가 제일 큽니다. 라고 자기를 리턴하죠.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과 함께 두 사람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recursive한 action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죠. If only one student in a group return this student.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자기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사람이 이제 있을 때는 자기가 return해 주는 거예요. 나만, 내가 제일 크다라고. 그러면은 그 find the tallest, 여기서 마지막 사람이 넘어오는 거죠. 그럼 마지막 사람 B하고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 169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 return에서. 그때서야 이제 두 사람이 비교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두 사람이 비교됩니다. 마지막에서는 혼자 return 되고요. 그 앞에 169가 스택에서 파악이 돼요. 나와갖고 그럼 나랑 비교해보자. 그게 여기입니다. 요 return statement. Taller person of student A and B. 169와 157이 맨 나중에 비교가 돼요. 사실 이게 맨 처음 비교되는 거죠. 157이 리턴되면서 169와 그때 처음 비교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169가 더클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169가 리턴돼요. 그럼 169가 리턴되면 그 169하고 155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5하고 169가 비교돼서 그때 이제 또 AB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럼 169가 리턴이 됩니다. 그럼 169하고 162하고 비교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69가 리턴이 됩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서 스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서로 비교하려고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맨 처음에 네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네 사람이 들어오면 S 파트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스튜던트 A에서 take one student from the group. 그래서 162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find the tallest remaining group. 그럼 162를 제외하고 여기 그룹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 작은 그룹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162는 스택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펑션이 안 끝난 상태죠. 그리고 여기에 리스트 3개짜리가 이제 들어가죠. 그럼 차례차례 이것도 다시 스택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스택에 들어가고요. 예,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맨 나중에 하나 남았을 때, 하나가 이제 157이 됐을 때, 그 상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맨 처음에 여기를 가정합니다. 169하고 157, 리스트가 두개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1, 2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169가 스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Take one student from the group. 169가 당연히 이제 여기 스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69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기 호출되죠. 여기. 3번. 그때 157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157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펑션으로 tallist, find tallist 펑션으로. 그럼 157이 들어가면은 157은 only one student in group이잖아요. 그래서 4번 157이 return 돼요. 그럼 157이 return 될때그 앞에 상태는 어떤 거죠? 169가 스택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시스템 스택입니다. 시스템 스택. 그래서 157이 들어가서 여기서 return 되죠. 그럼 157로 시작한 find tallest 펑션은 끝난 거예요. 왜? 여기 return 되니까. 그러면 그 펑션이 여기서 끝난 겁니다. find tallest에서 157이 들어갔다가 157이 나온 거예요. 그게 4번이에요. 157이 나오니까 student B는 157이죠. 그러니까 student A는 뭡니까? Student A는 169예요. 스택에서 팝이 된 거예요. 여기 스택에 들어갔다. 이제 앞에 펑션이 끝났으니까 169가 그냥 살아있는 거죠. Student A는 169고요. 지금 펑션이 막 끝나서 돌아온 Student B는 157이에요. 그래서 비교해서 return 뭐를 합니까? 169를 return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169, 이 펑션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169가 리턴을 되는 겁니다. 157하고 비교해서. 그런 식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169가 리턴되면 155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츰차츰 169가 리턴이 됩니다. 그 스택에는 이렇게 쌓여 있다가 차츰차츰 리턴이 계속되면서 스튜던트 A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169와 비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레이블이 Student A예요. Student A가 계속 스택에 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Student B는 계속 펑션에서 리턴되는 값이고요. 그거를 비교해서 그 중에 높은 값이 계속 리턴되는 겁니다. 요게 internally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펑션으로 써봤더니요. 예, 한 사람 있을 때는 그냥 그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첫 번째 사람이죠. return 하고요. 이게 이제 157이었죠. 그다음에 그거 부르기 전에 있었던 169가 스택에서 튀어나와서 A, 이게 스택에 있었죠. 그 스택에 있었던 A가 다시 되살아나고 예, find tallest에서 157이 리턴되는데 그랑 그거와 비교해서 이렇게 큰 거를 리턴합니다. 요거 잘 보세요. 요게 터널리 오퍼레이터입니다.
honorary. C에서는 어떤 값이 M 값이 뭐보다 큽니까? 하고 요게 true면은 A, B 뭐 이런 ternary 오퍼레이터가 있었잖아요. question mark가 그래서 A나 B를 return할 수 있잖아요. 요게 true면은 A를 return하고 요게 false일 경우는 B를 return하고 그런 ternary 오퍼레이터가 question mark, colon이 있었는데 파이썬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ternary 오퍼레이터를 씁니다. if, else로 그 다음에 positive면 true면 A를 return하고요. 아니면 B를 return합니다. 요거는 exercise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 도움이 되도록 번호를 붙여놨거든요. 이 번호 붙인 거는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6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엘리멘트가 하나 있을 때 6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리턴 14가 되는지 recursive sum을 여러분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스택에는 이런 값들이 차곡차곡 저장돼 있습니다. 여기가 스택 탑이고 스택의 맨 끝에는 6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num list 0 이게 6입니다. push the stack. 그리고 요 플러스 사인까지 스택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이 recursive sum이 끝날 때, 이 recursive sum이 empty list일 때는 0가 return되겠죠. 0 return되는 값이 여기 더해지는 거예요. 그 6에다가 0가 더해져갖고 6이 return됩니다. 6이 return되는 거예요. 그 6이 return되면 그때 아까 스택에 있었던 5가 return돼갖고요. 6하고 5를, 요게 이제 5예요. 그럼 6하고 5를 더해서 11이 여기 이제 다시 쓰여지는 거죠.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몇 번은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파이버나치 시퀀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토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Rabbit never die. Rabbit reaches sexual maturity exactly 2 months after birth. 태어난 지두 달만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베이비 토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래빗은 언제나 메일, 피메일, 페어로 낳는다. 베이비 토끼가 태어날 때는 항상 메일, 피메일이 페어로 나온다라고 하고요. At the beginning of every month, exactly sexually mature male, female pair gives birth to exactly one male, female pairs. 그래서 둘씩 낳는 거예요, 둘씩. 매달 초에 그거를 갖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한 쌍의 토끼가 있는데 두달 후에는 그두달 지난 다음에는 또한 쌍의 토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가 이렇게 더블이 되는 거죠. 여기 1, 1, 2 앞에 있는 거두 개를 더하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 있는 거두 개를 더하면 3이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죠. 사실 토끼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앞에 두 개를 더하면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하는 게 파이버나치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 구문으로 이게 recursion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 걸 보고 recurrence relation이라고 합니다. recurrence equation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recurrence relation. 아까 우리 파이버나치에서도 한번 봤죠? 그래서 rabbit n은 rabbit n-1 플러스 rabbit n-2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month n이 month라 그러면 n이 5일 때는 5개월 만에 토끼가 몇 마리 되는지 우리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지죠? 예, 그래서 이제 베이스 케이스를 우리 찾아보면요. recursive definition을 우리 이제 코딩을 하려고 그래요. rabbit 2 and 1. 이건 1이겠죠, 아직 처음에는. rabbit 1일 때도 1이고요. rabbit 2일 때도 1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달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피보나치 시퀀스라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N이 2보다 작을 때는 1이고요. 그 N이 2부터는 두 달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베이비 토끼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앞에 글을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시퀀스 보고 피버나치 시퀀스 혹은 피버나치 넘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조금 아까 데피니션이죠? N이 2보다 작을 땐 1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그 터너리 오퍼레이터 말씀드렸죠. 그걸 요거를 다시 또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보다 작을 때는 그냥 n이고, 2보다 클 때는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else로 하면 됩니다. 석줄 대신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더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게 5나 6일 경우입니다. 6를 구하려고 해보니까 5하고 4를 구하면 돼. 근데 아직 계산 안한 거죠. 5를 먼저 구해보니까 5는 4하고 3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계산 안한 거예요. 그래서 5, 4를 계산하려니까 3하고 2를 계산해야 돼. 3에 2는 2하고 1을 계산해야 돼. 근데 2보다 작은 건 1이죠. 요건 1이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2가 아직 계산이 안된 거죠. 왼쪽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또 나눕니다. 5-2는 1을 return합니다. 그 다음에 5-1은 1을 return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가 되는 거죠. 각각 1, 1이 되니까 5-3는 2가 return이 되죠. 그래서 2가 return이 됐고요. 5-2는 1이 return이 됐어요. 그래서 더해서 4는 3을 return합니다. 그 다음에 5-3은 1하고 1 더하니까 2죠. 2가 return이 됩니다. 그 5-5는 5를 return하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recursive하게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return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function called를 살펴보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5-5를 계산하는데, 5-4와 3를 계산했죠. 근데 5-4는 3 and 2예요. 같은 게 계속 반복됩니다. 5, 3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5, 2 같은 경우는 엄청 많죠. 5, 3도 많고 4도 많고요. 굉장히 반복되는 계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반복되는 계산이 많으면 그 반복되는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산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그다음에 그 기억한 계산을 찾아서 그냥 사용하는 거죠. 펑션 컬을 하지 말고요. 아, 이 펑션 전에 계산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계산한 적이 있다. 그 답을 알려주면 그 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메모해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해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도 측정해 보고요. 또 파이보나치 타일링이라는 컨셉이 있는데요. 그 시퀀스에서 나온 겁니다. 재밌는 컨셉이라 제가 소개를 합니다.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하면요. 이쪽은 1.618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하면 요 길이는 0.618이에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도 같은 비례로 시작합니다. 여기가 1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0.618이에요. 시작.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이 비례가 다 성립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1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0.618. 계속해서 recursive하게 이 면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면적을 아까 나눈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파이보나치 스파이럴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죠? 그럼 이게 1이에요. 1, 0.618.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5 시퀀스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시퀀스를 쭉 나열한 다음에, 인티저죠. 인티저로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숫자를 곱하면 0.618, 뭐, 1.618을 곱해 가면, 거기에 가까운 정수는 이 정수가 됩니다. 물론 소수점으로 나올 텐데, 그 소수점을 옵자브리면 정수로 여기에 이 숫자에 가깝게 표현될 수 있어요. 이러한 설명을 정말 쉽게 재밌게 하는 흥미롭게 하는 데가 여기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유튜브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면은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파이보나치 시퀀스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매스 마주 파이보나치 N을 갖다 이렇게 프린트해보는 숫자가 엄청 커지죠. 200인데 이렇게 숫자가 커졌어요. 이런 것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걸 만약에 C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면 쉽지 않겠죠? 파이썬에서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소개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어떻게 하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죠. 스퀘어루트 5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할게 메모이제이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계산한 것들을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 봅니다. 0일 때는 0, 1일 때는 1, 2일 때는 2. 베이스 케이스죠? 여기서부터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갖고 8일 때, 뭐 9일 때 처음 이렇게 쭉 늘려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 11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앞에 계산된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11 계산한 거를 또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추가하는. 메모이제이션 하는 메모해 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파이버 메모를 만들었어요. 이 글로벌 변수죠. 파이버 메모를 해갖고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게 N이죠. 그 딕셔너리에 여기 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N이 딕셔너리에 있는지 없는지 찾으려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한참 안 걸려요. 오더러브 아닙니다. 이 딕셔너리에서 키를 찾는 알고리즘은 특별한 알고리즘입니다. 100만 개 있어도 금방 찾아갑니다. 1000만 개 있어도 바로 비거 오브 1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코딩 엑서사이즈입니다. 계산해서 키하고 밸류를 애드하는 거죠. 예, n이 파이버 메모에 없다면 여기다 애드하는 거죠. 그리고 있다면 뭐 여기서 바로 계산해서 이제 리턴하면 됩니다. 파이버 이렇게 펑션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우리 매스 펑션을 이용해서 대수적으로 구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모이제이션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파이버 펑션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메모이제이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여기서도 빠르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하는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아웃풋을 출력해 보십시오. 프린트 연습도 여러분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부터 200까지 10씩 건너뛰고요. 여기 파이버 메모도 이렇게 업데이트 합니다. 제가 이 코드를 보여줬네요. 이 키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재밌을 것 같아요. Modify the following code such that it does not use global variable. 제가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코딩 엑서사이즈를 줬는데요. 이 5메모 여기 글로벌 변수로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5메모를 이렇게 패스해 줄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다시 수정해 보십시오. 이 코드를. 그게 코딩 엑서사이즈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코딩할 때 글로벌 variable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